지는 틈이. 그럼 이 황토집이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의 그런 그 수고가 어느 정도는 가해져야 집처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부지런하셔야 되네요. 이렇게. 에이,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운경 씨는요, 1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그저 시골이 좋아 내려온 이곳에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요. 이랬군요.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또 만드신다고? 빵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황토 구들빵. 일단 이제 구들 통로 저기. 뭐예요, 이건 여기는? 아궁이. 아이고. 뚱질빵. 아주 집이 중요해서 구들 지금 보이죠? 교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구들 그러네요. 기초 단계. 부부가 손재주가 다 좋으신 것 또한 사계절 내내 꽃을 볼수 있도록 집 주변의 화단을 돌보는데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우, 나비. 꽃을 두면은 나비가 오고 나무를 두면은 예쁘게 노래하는 새가 오고 그러네요. 집을 두면은 마음에 맞는 예쁜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네요. 집을 가꾸는 부부의 마음이 집의 모습만큼 참 이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뭐또 보물이 또 있나 봐요. 안 전 보여주실래요? 몰라요. 여기가 알아요.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려고 근데 아 저기 뭐야 안 된다고 한 건데 말 말 밑에 여기 말 마루 밑이 아니라 말 밑입니다. 바로 혹시? 비밀의 지하실. 보아하니 주인 부부의 보물 창고인 것 같은데 일단 따라가 봅니다. 저 기억해놨어요. 야, 여기도 청소가 말안 됐을 밑에. 텐데. 입구도 좁아요. 조심조심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청소가 안돼 있는데. 이게 막 저장고예요, 저장고. 딸기. 딸기. 요거는 요건 앵두. 앵두. 요거는 솔순. 솔순.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이곳. 한번 보고요. 이건 뭐죠? 매실. 천연 냉장고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집 구경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찾아온 저녁 시간. 오늘의 메뉴는 소금뚜껑 삼겹살 드리겠습니다. 와, 제대로인데요. 전원 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야, 소뚜껑. 공주님. 왜안 쳐다보세요? 여왕님이 아니라 공주님이세요. 아주 미소도 고추도 따온 거예요, 요리 팀. 직접 심으셔서. 시골 살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협찬을 많이 해줘요. 아이고 세상에 바로 이런 게이 집에 사는 행복이라는 부부입니다. 행복할게요.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에너지 숨 이게 나오고 또내 숨으로 이 집이 또 유지가 되고 그게 이게 서로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게 아무튼 집 짓기를 300년 된 나무를 품은 집. 앞으로 어떤 즐거움을 부부에게 선사해 줄지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300년 된 나무를 품고 사는 이 집안 때문에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집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부부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저희가 기원해 드리지 않아도 잘 사실 것 네, 아, 좋네요. 같은데. 아유, 참, 저도 예, 집만, 부럽네. 예, 집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예. 이번에 건강하게 장수로 누리는 어르신들 만나보는 코너죠. 오늘 어떤 어르신일지. 예, 건강 궁금해요. 백세. 예. 네. 네. 박광구 아나운서. 네.
건강백세 이번 주 주인공은 할아버지십니다. 이제 딱 100세가 되신 강댕노 할아버지신데 보통 나이는 숫자에 불과